선생님, 네? 마취의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네, 마취의 종류는 전신마취와 수면마취 그리고 부분마취가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보통 수면마취를 많이 합니다. 전신마취까지 할 수술도 아니고 수면마취만 해서 간단하게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것들이 끝나있게 하게 하죠. 부분마취만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수술하는 것들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도 별로 선호하진 않고 편하게 주무시면서 모든 수술이 예쁘게 완성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취하고 안 깨어날 수도 있어요? 안 깰까봐 무서워요. 누가 그렇게 안 깬다 그래요? 마취만 정확하게 된다 그러면 3분 있으면 금방 깨어나거든요. 안전하게 하는 병원에서 좋은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